안녕하세요. 코스모스학기 낙원사업부 차영근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F341SC에 이어서 타카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레거시 시리즈 TSF40C 산타페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시리즈 또한 아주 오랫동안 단종되지 않고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소리가 굉장히 좋고 가격대에 비해서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스펙보다는 프리앰프 사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쿨튜브 이 CTP3 이 모델이 장착되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멋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도트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산타페 모델에는 도트는 없고 그다음에 실플랫에만 특유의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로제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 쉐입은 저번에 보셨던 EF341SC 같은 드레드넛 바디가 아니죠. 타카미에서 넥스바디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의 쉐입으로 나오는 바디가 타카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소리 울림이 굉장히 풍부한 반면에 이런 넥스바디는 알맹이가 굉장히 굵고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좀 더 선명하죠. 산타는 부드럽고 약간 따뜻한 소리가 나는 시더 탑에 그리고 또 차분하고 중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마호가니 사이드랑 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팡 같은 경우에는 로즈우드를 사용했고 42.5mm, 그 다음에 넥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앰프 CTP3 프리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CTP3 전에 CTP2 모델이 있었는데 그 배터리 누에 같은 게 밑에 기판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제 흘러들어가서 많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팩을 뽑으면 배터리에서 누에게 흘러들어도 이 기판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기판이 들어가는 면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고요. 프리앰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팩을 넣었다가 꽂았을 때 이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뒤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셨을 때 진공관에서 예열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깜빡깜빡 거리는 시간이 이게 깜빡깜빡 거린다고 불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다리시면은 이 스탠바이가 끝나고 바로 이제 쿨튜브가 완전히 예열이 됐고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던 그 부분 옆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은 잭을 꽂지 않은 상태에서 진공관을 미리 예열을 시키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노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맨 왼쪽에 있는 노브는 쿨튜브 진공관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많이 올리시게 되면 소리가 더 풍부해지고요. 자, 두 번째 있는 노브는 미들 프리퀀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미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노브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노치, 이거는 노이즈가 있을 때 노치를 조절을 하시다 보면은 그 노이즈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 위에 있는 버튼은 데시벨을 좀 더 감소시켜주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로우, 미들, 하이,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볼륨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볼륨을 조절하는 이 단자 옆에 aux-pu라고 써있는 슬라이드바가 있는데요. 이 aux-pu는 aux 픽업이에요. CTP3 프리앰프는 별도의 마그네틱 픽업을 추가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그네틱 픽업을 이 안에 장착을 하셨을 때 그 픽업의 양을 얼마만큼 쓸 거냐라는 걸 조정하는 노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놓으시면은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겨요. 마그네틱 픽업을 추가 장착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노이즈가 계속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고객님이 이제 마그네틱 픽업을 한번 장착을 하셔서 매장으로 갖고 와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타카미네 프리앰프가 워낙에 소리가 좋지만 그 마그네틱까지 연결을 하셨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소리가.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마그네틱 픽업을 또 CTP3에다 추가로 장착해보시면은 또 재밌는 또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튜너 버튼 있고요. 튜너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누르면은 사운드가 밖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튜너가 되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깜빡깜빡 거리면서 뮤트된 상황에서 튜너가 되고 또 한 번 누르시면은 꺼지고 이렇게 3단계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은 피치 버튼으로 튜너를 킨 상태로 피치 조절하시면은 피치가 뭐 440, 441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요. 네,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시고 싶으시면은 440 보통 기본 2에다가 맞춰놓으시고 끄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요 배터리 방향이 요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배터리 방향을 잘 맞추셔서 넣으셔야지 소리가 나고요. 이 배터리 방향이 하나라도 틀리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줄을 받쳐주는 이 쇠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진 이유는 저음하고 고음을 분리시켜서 선명한 소리를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리앰프로 나오는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음하고 고음하고 뭉개지지가 않고 다 선명하게 따로따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 다른 기타에다가 이 픽업 장치를 프리앰프랑 이걸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타카민에 들어가 있는 픽업은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픽업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밑에 크리스탈도 들어가고 쇠 바 같은 게 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또 뭘 얹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달려면 브릿지 자체를 다 뜯어내고 그 홈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 회사의 기타들을 쓰시는 분들이 타카미네를 하나를 더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이런 픽업 장치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TSF40C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SF40C 산타페 모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넥스바디만의 부드럽고 따뜻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또 한번 쳐보시고 싶거나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낙원 매장에 오셔서 편하게 시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TSF40C 산타페 모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